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치룩 여기 찾아와 좀 고맙습니다게. 우리는 예, 여기 세계지휘공원 해설사 수월봉 해설사 저는 고춘자이고 저는 강복순입니다.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세계지휘공원 명소 중에 우리 제주도 13곳 명소 중에 한 곳인데 화산학 교과서라고 하는 수월봉입니다. 수성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속사를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경관적으로도 아름답고 아주 지구 과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제주도에서 제일 처음 와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가장 넓은 평야 지평선이 보이는 마을이고 그런 마을이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 저 A코스 오늘 전부 다 돌아보실 건데 우리 강복순 선생님 같이 가실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차기도라는 섬이고요. 그 옆쪽에 있는 섬이 누운 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섬을 이게 전부 합쳐서 전부 차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하나로 보이 저 큰 섬이 하나로 보이지만 직접 가서 보면 이게 몇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다 이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기도라고 불립니다. 저 차기도에는 유래가 있는데요. 그 제주도의 그 세계를 지금 말로는 세계를 지배할 그 훌륭한 사람이 태어난다 그래서 그 중국 그 지금이 중국이죠. 그 송나라 때 호종단이라는 그 풍수지리에 능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제주도에 다 맥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제주도의 신이 화난 나머지 한라산 신이 매로 변해서 내려와 가지고 그 호종단이 수맥을 다 끊고 가는 중에 여기 차기도 앞에서 그 배를 침몰시켜서 다행히 침몰시켜서 못 가게 만들어서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 해서 돌아갈 기 막을 차 이렇게 해서 차기도라는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지질공원이라고 하면 지구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아름답고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아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면만 지질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 경관도 다 봐야 되고 이 밭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저런 영산비라든지 저런 문화적인 거 저런 것까지 다 아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늘 총체적으로 다 함께 하면서 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영산비가 있어요. 영산비. 여기서 여기 지금 이 수월봉이 영산이 신령한 영자를 써서 영산이기도 하거든요. 저기 올라오는 입구에 보면 큰 거석에 영산 수월봉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영산제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풍년을 기원하고 그리고 안전을 기원하는 그런 이 바다에 풍어를 많이 고기를 많이 잡고 그런 것을 기원하는 그런 곳인데 양력 3월 15일 여기서 제를 지내는 곳이거든요. 이게 부산사는 우리 제 뭐라고 하나 그 부산 사시는 제주도에서 나가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고산에서 나가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저 제단을 꾸며줬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조그맣게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저쪽에 크게 저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 수월이라는 이 수월봉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 지형도 들어있거든요. 물 위에 떠있는 달 모양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큰 산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 깎여나가서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속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남아있는 형태가 길게 초승달처럼 저쪽에서부터 이쪽에 2.5km 길게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는 모습이 그래서 그 화산 폭발하면서 수성 화산 폭발하면서 어떻게 쌓여가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세계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세계 지질학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그런 곳이거든요. 선산 일출봉 같은 경우는 척척척척 한반디로 반죽이 잘 돼서 응해 구가 됐어요. 높아요. 이렇게 그 반죽이 잘 된 거죠. 여기는 좀 마른 폭발, 수성화산 폭발은 수성화산 폭발이 된 마른 폭발을 했거든요. 건조한 폭발. 물을 만나면 마그마가 물을 만나면 우리가 펄펄 끓는 식용유에 물 한 방울 만 끼얹어도 요란하게 폭발하죠. 화학 화산 입죠. 그거에 한 10배 넘는 마그마에 물이 가해지니까 난리가 나게 폭발한 거죠. 저기 있는 오름들은 물을 만나지 않은 폭발이에요.
근데 여기는 물을 만났기 때문에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응해암이라고 그러죠. 응해암. 가루가 뭉쳐졌다는 응해암. 그리고 성산 일출봉은 높이 쌓였기 때문에 응해구. 여기는 펑퍼짐하게 쌓였기 때문에 응해환. 제가 돌멩이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돌멩이가 있는데 어디 갔지요? 지금 밑에 가서 응해암은 볼 거니까, 우리 제주말로 누룩돌 그건 볼 거니까, 제가 여기서 잘 볼 수 없는 화산송이 분석을 갖고 왔어요. 맨 뒤 앞에 계시죠? 분석. 저기 있는 우리 보통 오름들은 다 분석구예요. 분석구. 근데 성산 일출봉이라든지 우리 수월봉, 송악산, 뭐 단산, 군산, 거기는 응해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응해암. 응해암은 가루가 뭉쳐졌다는 암. 이게 화산송이에요. 화산송이. 이게 분석. 화산송이는 제주말이고 분석이 우리 정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기반암을 찾아보시는 재미도 좋아요. 기반암. 이건 제주도가 바다였을 때, 제주도가 대륙붕이었을 때 밑에 깔려있던 그런 기반암이거든요. 그 위에 제주도가 쌓여서 만들어졌어요. 이런 암석 위에. 밑에 가서 이거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